신종을 모르면 중국인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당연하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내가 이 말을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징어 게임이 뭐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황당하겠지.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때문에 갑분싸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갑분싸는 또 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기 싫지? 마찬가지야. 중국인들도 남들 다 알고 있는 유행어,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상대를 안 해줘. Nope.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유행어, 신조어 잡는 거 필수야, 필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핫한 신조어 세 가지를 알려줄게.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듣기만 하면 돼. 책! 첫 번째. 놀고 있네. Nope. 가지가지 한다. 이 표현이 중국어로 있을까? 어! 있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어. 여러분들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 혹시 아나? 그 크리스 때문에 생긴 말이거든. 크리스가 상하이의 모 대학에 공연 온다! 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뭐 관중들하고 파파라치들이 벌떼처럼 몰린 거야. 그때 크리스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사진 찍는 거야. 왜냐고? SNS에 올려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크리스가 아니고 크리스 사칭한 가짜 인물이었어.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지.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말했어. 니먼 정시렌 쩐휘월. 다시 한번 들어봐. 니먼 정시렌 쩐휘월. 자, 뜻이 뭔지 알아? 니네 도시 사람들 잘 논다. 니네 도시 사람들 잘 논다. 바로 이 뜻이야. 완전히 비꼬는 말이지. 이 구문에서부터 줄임말이 바로 뭐냐? 정휘월이 생긴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들어보자. 정휘월, 정휘월, 정휘월. 손가락 모양 하트. 이 표현 중국어에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 중국어로 하트 어떻게 표현하냐? 비신. 따라해볼까? 비신. 알고 보니 이 표현은 한류에서부터 영향받아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고. 만약에 주변에 좋아하는 중국인 이성 친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번 해봐. 请接受我的比心. 다시 한번. 请接受我的比心. 이게 뭐냐면 내 하트를 받아주세요 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 어쩌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울 수도 있을 거야. 셋째로 숫자 이산이스. 이것은 한평생이라는 뜻인데 발음이 유사한 이성이스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야. 나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홍콩 가수 왕신핑이라고 있었거든.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자, 여기서 爱我一生一世好不好 이게 뭔 뜻이냐면 한평생 나만 사랑해줄래? 라는 뜻이거든. 요즘은 한평생을 一生一世 대신에 발음이 유사한 이산이스로 표현도 한다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잘됐다. 좋아하는 중국인 이성 친구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표현해봐. 爱你一三一四. 다시 한번. 爱你一三一四. 너만 한평생 사랑할게 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표현 써가지고 만약에 중국인 이성친구가 성사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국수 먹으러 갈게.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세 가지 표현 한번 복습해볼까? 첫째, 놀고 있네. 정회월, 정회월. 두 번째, 핫 디신. 세 번째, 한평생은 이산이스. 어때? 재밌지?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훨씬 더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올게.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봐.